자, 브링은 뭐예요? 브링 싫어하나? 응? 싫어하나? 뭐? 브링 가져오다. 아. 브레드는 뭐야? 브레드 빵? 빵.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달리기 선수의 빵을 가져와라. 명령문이잖아. 저거 에티오피아의 하킴이래요. 에티오피아 하킴. 자, 서포트 뭐죠? 지시하고. 그 서포트. 아, 가정하다. 가정하다. 자, big marathon is coming up. 자, 여기도 뭐 생략된 거야? 여기 서포즈 다음에 접속사 that 생략된 거죠? 그럼 여기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마라톤 그 큰 마라톤을 을?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다고 알려줬는데도 가정 아 큰 마라톤을 그 마라톤에 가져가는 것을 수련회 갔다가 아 머리도 높아 커밍업이 곧이라 그런 다가오다 다가 그 큰 마라톤은 다가온다는 가정을 해라. 다가오고 있다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접속사잖아. 접속사 대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주어가 동사라는 것. 큰 마라톤이 다가오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됐어요? 네. 큰 마라톤 경기가 자, 세이프는 뭐야? 안전한 프리딕션 알아요? 프리딕션 예상 됐어? 네. 자 그러면 one safe prediction 하나의 안전한 예상은 됐나 안 돼? 돼? 네. 됐이야 라는 것 시다. 이다 알겠지? 자, 데디아 뭐예요? many of the top places. 탑 여기서 top place는 뭘까? top place. 상위권. 이제 상위권. 자, 많은 누가 상위권. 상위권은 will go to Ethiopia. 에티오피아로 갈 것이라는 예상. 것. 이다. 이다. 하나의 안전한 예상은 여기서 해석 좋은 거 읽어봐. 하나의 안전한 예상은 많은 상위권들이 에티오피아에 에티오피아 아 에티오피아에 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 그지? 네. 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뭐한대? 마라톤을 잘한다는 거야. 그지? 네. 여기서 모르겠어. 자 achieve가 뜻이 뭐죠? 성취하다. 성취하다. 시스트. 자, 타이니는 작은, 그레이는 곡물. 곡물 알지? 곡물. 네. 이런 거. 보리. 이런 거. 쌀, 밀 이런 거. 자, 그러면 와슨에서 어떻게 해요? 뭐, 돈 컷. 어. 그리고 헬프 이거 뭐야? 준 사역 동사. 그래서 여기 뭔 거야? 동사. 원형 온 거지. 왜 얘는 준사역동사라고 하죠? 여기 뭐를 쓸 수도 있어서 to를 쓸 수도 있어서 그지?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helps these runners achieve their best 하면 이 달리 그 러너들을 을? 이 예. 의미상의 주어
알겠어? 네. 자, 이 러너들이 그들의 그 최선을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그래, 거기까지 적어. 자, 이 러너들이 최고의 성과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거죠. 이 러너들이 어디 러너인데? 에티오피아, 알겠어? 그것은 자, one of the healthiest foods in Ethiopia. 자, 에티오피아의 건강한 healthiest 건강 최고의 건강한 가장 건강한 음식이다. 응? 가장 건강한 음식 중 하나다. 그래. 에티오피아의 가장 건강한 음식들 중에 하나다. 자, 원어보다 최상급 무슨 명사? 그 복수. 가장 모모한 것들 중 하나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네. 자 그게 뭐래? Cold tap. 그 tap라고 불린다. 불린다? 불려진다. 불렸다. 동사야? 아 tap라고 불린 건물이다. 작은 네. 건물이다. tap라고 불리는 작은 국물. 알겠어? 자, 그 다음 문제. 테프라고 불리는 국물이 있나 봐. 우리가 쌀, 벼라고 부르는 거 있는 것처럼 알겠죠? 자, 그러면 one cup of tap. 테프의 컵 중 하나는? 테프 한 컵은 아 테프 한 컵은 알겠어? 테프 한 컵은 자 more than이네 그죠? 칼슘 알죠? 칼슘 네. 자 equivalent 뜻이 뭐죠? 똑같은 동등한 amount는 그 양 양 그지? 그럼 거기까지 하면 어떻게 돼? 테프 한 컵은 테프 한 컵은 똑같은 용량보다 더 많은 칼슘 그 칼슘을 가지고 있다. 저거 테프 한 컵은 같은 양의 우유보다 그죠? 네. 똑같은 양의 우유보다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다. 자 이번에는 에즈에즈죠? 네. 에즈에즈에서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에즈원급 에즈 뭐만큼 뭐뭐만큼 그지? 근데 트와이스는 여기서 뜻이 뭐야? 두 번째 두 배 자 이렇게 배수사 있을 땐 얘 만큼을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 보다 알겠지? 네. 자, 에즈 원급 에즈는 우리가 뭐뭐만큼이라고 하는데 알겠지? 앞에 저렇게 배수사가 있을 때는 에즈를 뭐로 하라고? 만큼이라고 하지 말고 보다 앞에 있는 에즈는 해석해 안 해? 아니요. 그럼 여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자, 아이언 뭐야? 아이언맨 철 철분 알겠지? 위트는 밀 우리 밀가루 할 때 밀 알겠지? 네. 자, 그럼 저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리고 밀보다 두 배 더 많은 철을 가졌다. 네, 철분을 가지고 있다. 저거
자, watch more은 더욱이 게다가 뭐 이런 뜻이야. 더욱이 게다가 컨테이너 결정하는 컨테이너. 우리 컨테이너 선이라고 하자. 배 그 네모난 큰 박스 이렇게 다니는 거 있지. 네. 이렇게 이러고 막 싸우는 거 배 큰 배. 이거 컨테이너라고 하자. 컨테이너 그지? 컨테이너가 뭐 여기다 뭐 하는 거야 물건 담는 거. 컨테인 포함하다. 프로틴은 뭐죠? 프로틴? 단백질. 단백질. 알겠어? 에그화이트는? 계란. 껍질? 흰자. 흰자.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The same A as B. 저거 B와 같은 A. 그럼 어떻게 돼? 더욱이. 더욱이. 그것을. 그것을. 그 흰자와 같은 프로틴의 양, 또 그 같은 양을 포함한다. 네. 흰자와 같은 양의 단백질을 포함한다. 알겠어? 자, Ethiopian use this super grain. 어떻게 쓰게 돼? 에티오피아인들은 이 좋은 곡물을 사용한다. 그래, 이 최고의 곡물을 사용한다. 슈퍼 곡물을. 저거. 자, 메인이가 또 뭐예요? 알아요? 주로. 자, 크레이트는 알지? 네. 트레디셔널은 전통적인, 그지? 네. 그만. 자, 에디오핀들은 이 곡물을 사용하는데 주로 그들이 전통적으로 대열 그들의 전통적인 음식인 인젤라를 창조하는 것에 창조하기 위해 모모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했지? 그들의 전통적인 음식 인젤라를 만들기 위해 주로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소프트는 알죠? 네. 뭐야? 부드러워. 플랫은? 평평한, 납작한. 스테이플은 주식. 한국 사람들의 주식은 뭐야? 밥. 밥. 그때 할 주식 알지? 네. 밀은? 밀. 식사. 식사. 자, 그럼 해서 그것은 뭐다? 부드럽다. 네? Soft flat bread. 평평한 빵은? 네. 그것은? 부드러운 평평한 빵이다. 알겠어? 네. 저거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인젤라. 알겠지? 네. 인젤라는 부드럽고 평평한 빵이다죠. 자,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 오케이? 네. 어떤 빵이야? 전통적인 에티오피아의 그 식사의 그 주식. 주식인 빵이죠. 주식인. 주식이다가 아니라 꾸며줘야 되니까, 알겠지? 주식인.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when Ethiopian eat injera? 에티오피아인들이 에티오피아인들이 인지라를 먹을 때 먹었어 안 먹었어 아직? 진짜 안 먹었어요. 윌 X 줬고 해석조 줬고 에티오피아인들이 인지라를 먹을 때 자, around 뭐예요? around? 여기서는 sit around인데 동안? 그... 뭐 먹고 둘레? 둘레에, 둘레. 네, 주변에 주변에 앉아도 돼? 주변에로 low는? 낮은? 낮은 share는? 공유하다 공유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은 sit around a low table 그 하나의 낮은 테이블을 테이블 주변에 앉는다. 앉고 sharing with other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한다. 네. 공유한다면 이제 나눠 먹는다 이거겠죠? 네. 나눈다. 그래서 대화 열심히 하자. 네. 이번에 목표는 상등급 안으로 들어가는 거. 국어도 열심히 하고 있어? 네. 공부를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걸 떠나서 우선 시작을 해야지 그지? 네. 잘할 수 있어 자 그다음 Try injera in your diet 다이어트가 어떤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식단 식단 그러면 앞에 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너의 식단 안에 어? 인제라를 시도해라 시도해봐 그지? 저거 너의 식단 안에 인제라를 시도해봐 인제라를 한번 먹어봐 이거죠? 앤드 유 그리고요 그리고요? 명령 플러스 앤드 뭐야? 그래서 그러면 저거나 명령 플러스 앤드 그러면 알겠지? 몰랐다고 하니까 체크해놔 파란색으로 체크! 밑줄만 쳐줘 아. 체크해놔야지 나중에 아 이거 저거구나 이제 여기서? 네. 자 그러면 퍼포먼스는 뭐야? 수행하다 이거야 수행하다 행동하다 알겠죠? 네. 퍼포먼스가 좋다고 그러잖아 운동선수들한테 그치? 네. 쟤는 퍼포먼스가 좋아 뭐 운동 능력이 좋아 그런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ind는 오형식 동사야. 그래서 얘는 뭐야?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모은 거야? ing. 그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 너는 누가? 너 스스로가 뭐 하는 걸? 수행하는 것을. A little more. 조금 더? 잘. 조금 더 많이 여기서 이제 지역하면 조금 더 많이지 네. 많이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행한다는 거 지금 달리기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잘 달리는 것을 뭐 할지도 모른다 그 찾을 수 모른다 그래 발견할지도 모른다. 모른다 저거 너는 너 자신이 약간 더 잘 뛰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뛴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자, 여기서는 너가 너 자신을 발견하는 거니까 뭐 붙어야 돼? Self. 그리고 여기는 어떤 형태 와야 돼? ing, 알겠지? 외워. 자, like an Ethiopian runner. 에티오피아의 달리기 선수처럼. 저거. 에티오피아의 달리기 선수처럼. 네. Practice 같은 게 뭐예요? 보호하다. 어? 보호하다. 그럼 protect, practice.
연습하다. 연습하다. 아니면 실행하다. 이제 저거지 헷갈렸으면. 헤빗은. 헤빗 습관. 습관. 인플루언스는. 영향을 끼치다. 그래, 영향을 끼치다. 자, 그럼 여기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Practicing healthy eating habits. 건강하게 먹는. 건강한. 건강한 먹는 습관을. 연습하는 것은. 연습하는 것을. 영향을 끼친다. Everything. 모든 것에.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 해석 저거. 자, 여기다 여기 practicing을 그럼 뭐로 해도 돼? 어떤 표현을 해도 돼? 연습하는 것. 연습해라? 아니 어떻게 바꿔 써도 돼 저거? 해서로. 응? 연습하는 것이라며. To practice. To practice.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동명사가 주어니까 여기 뭐 온 거야? S. 무슨 취급? 단수. 단수 취급. 그 다음에 헬스는 뭐야? 헬스. 건강한. 건강. 건강. 헬스는? 건강하게. 한. 한. 헬슬리. 건강하게. 알겠어? 네. 표시해놔 이렇게. 건강한 먹는 습관. 자, 건강한 먹는 습관을 연습하는 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 자, including은 뭐뭐를 포함하여 이런 거야. 이제 자, 이건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뭐 같은. 알겠지? 자, 뭐를 포함하는 거야? Your weight. 몸무게. Blood pressure. 피는 혈압. 아, 피의 압력, 혈압. Strength. 근육. 힘. 힘. And overall sense of well-being. Well-being은 행복이라고 해봐. 그러면 overall은 전체적인 행복감과 전체적인 행복감, 뭐 만족감 이런 거죠. 다음. As you have seen,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봐 왔듯이 저거 우리가 봐 왔듯이 have PP 여기서 as는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적절히 하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지? 자, there is, there are 뭐야? 뭐가 있다. There are many ways. 많은 방법이 있다. To eat healthily. 건강하게 먹을 많은 방법이 있다. 저거. 표시됐어 저거? 헬스는 또 뭐라고? 헬스. 헬스는 건강. 헬시. 건강한. 헬슬리. 건강해. 알겠어? 네. 자, 트릭은 여기서는 원래 트릭이 뭐 속임수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결이라는 뜻이 쓰였어. 비결. 비결. 안 적어?
어? 거만해 줬어? 자, 그 비결이보다 carefully는 신중하게. Be careful 뭐야? 신중하게. 조심해 이거잖아. 조심해. 알지? 네. Consider는 결정하다. 자꾸 아까부터 그랬죠? 고려하다. 씨. 네, 고려하다. Various는 various 방법? 다양한.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그 비결은 그래서 비결은 다양한 먹는 습관을 고려하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 여기 equal 관계죠. equal 관계. 네. to consider. 해석 적어 거기까지. 자, 비결은 다양한 먹는 습관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자, from around the world. 뭐야? 그 주변으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이제 네. 전 세계로부터. 졌어? 네. And 나왔죠? 네. 어, 이거 run이라는 동사 나왔네. 그지? 네. 그럼 동사 2야. 동사 1이 뭐예요? Consider. Consider밖에 없지. 네. Is가 되면 S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죠. 얘가 동사 1이네. 그럼 이 run도 앞에 뭐 있는 거야? 그 carefully. Too. Carefully가 아니라 too.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리고 또 뭐 하는 거다? Learn something from each of them. 그들의 각각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 자, 여기서 each는 every로 해도 돼요. 그래서 그들 모두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다. 얘도. 네. 됐어요? 네. Single은 뜻이 뭐야? Single. 혼자. 혼자의, 하나의 이런 뜻이죠? 네. 자, 선생님이 no 다음에 명사 나오면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뭐뭐도 아니다. 어떤 뭐뭐도, 어떤 명사도 아니다. Entirely는? 들어가다? 완전히. 완전히. 알지? 네. 자, 근데 not always 해서 어떻게 하죠? 항상 그런 거 아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부분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지. 네. 그럼 얘도 no 있고 entirely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 때 완전히 그런 건 아니다지, 그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No single way 어떤 하나의 방법은 방법도 완전히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알겠어? 네. 됐어요? 네. 자, at least는 뜻이 뭐야? At least? 마지막에? 그건 at last. 엘리, 저거, 적어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스프는 알아요? 유용한. 유용하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We can find at least one useful tip. 우리는 하나의 유용한 팁. 적어도 하나 유명한 유용한 팁을 찾을 수 있다. 어, 적어. 자, from each country. 다른 나라들로부터.
각각 다른이 아니랬어. 자, 이치는 뭐랑 똑같은 거야? every. 그러니까 모든 나라로 붙어. 자, 이치나 every는 무슨 취급? 자유수. 여기 s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어요. 안 붙었지? 네. 알겠어? 네.